안녕하세요.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. 판문점 선언 이후에 한반도 전역에는 평화의 시대다 이런 뭐 구호나 슬로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. 또 많은 사람들은 또 기대감을 가지시는 아마 계실 거고, 특히 한국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시는 그런 정책 당국자들은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저는 좀 성향 자체가 조심스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, 우리가 지나친 그런 선의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, 때로는 남녀간의 사랑의 빛 때문에 작사랑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면 이해를 할 수도 있죠. 그것은 사람은 본래 자신이 보고 싶은 것 또 보기를 원하는 것에 주목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, 정말 이 국가의 안보라는 부분들은 실수나 실책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자 입장에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좋은 그런 해결책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. 우리 중심이 아니고 제 양반들 중심에서는 서보면은 제 양반들은 지금 심적 상태가 어떨까, 제 양반들은 어떤 저의를 갖고 있을까, 이렇게 우리를 떠나서 상대방의 우리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좀 더 균형감각이 잡힌 그런 대북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